시청자 여러분, 태풍 레키마가 비켜갔고, 지금 태풍 크로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신경전을 벌이는 정도의 양상입니다만은 머지않아서 황교안 현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대회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오늘 민평당을 탈당해서 신당 창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묶어서 서정욱 변호사와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예.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느 유튜브에 나가도 인기가 짱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에 매주 이렇게 한 분씩 나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지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틈새 공격이라도 할수 있는데요. 좀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라든가 또 당의 어떤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홍전 대표가 황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 서 변호사님은 황교안 대표하고는 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연수원의 사제 지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이거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가 공격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이거 내년 총선의 공천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대선이다. 이두 가지 목표를 보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거 내년 총선에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이거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면 이제까지 나는 이제 이거 당을 위해서 험지에만 출마해왔다. 송파부터 동대문까지.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은 내가 알아서 지역구를 정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로 나가든 대구든 부산이든 여러 가지 왈부하지 말고 내가 정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게 그분이 당대표도 아니고 공천심사위원장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정하겠습니까? 엿장수 그럼 이게 마음대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내년 총선 공천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 홍준표 계보가 있어요. 예, 그 그렇죠. 장제원 의원부터 꽤 여러 많이 이제 있습니다. 친홍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천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 어떻게 공천 본인 출마 플러스 본인 계보 몫을 챙기는. 지분을 챙기려는 거. 그렇죠. 이게 첫째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다른 거에게 뭐 당대표든 이미 두번 했잖아요. 결국 이게 대선이 목표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게 대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꺾고 본인에게 보수의 대표로 나가보자. 이런 게두 가지 의도로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저도 뭐, 서 변호사님 의견과 거의 동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또 황교안 대표를 공박하고 나왔어요. 제가 방금 인쇄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허수아비 당 지도부. 그러니까 홍준표, 나경원 두 대표를 허수아비 지도부로 본 거예요. 거기에 잔반이 준동한다. 그러니까 잔반은, 우리 쉬운 말로 보면은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권력을 누렸던 그 기득권 세력이 준동을 해가지고 당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환고 탈퇴, 분골 쇄신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한다. 말이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잔반 세력 맞나요? 홍준표
대표가 예.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어요. 예. 이분이 과거의 그 모래시계 검사 예. 강직한 이미지 또는 그 남들은 막말을 하지만 촌철살인 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장점도 있는데 예. 저는 이분의 또 단점도 있는 게 이번에 비판 있죠. 예. 이걸 본인은 애정어리 충고를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금방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애정어리 충고입니까? 근데 황골 탈퇴, 붕골 쇄신, 마지막 기회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공감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애정어리 충고로 볼 수 있지만 예.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이제 그 지금 지도부가 한마디로 이게 허수아비라는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 맞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지도부가 왜 허수아비입니까? 황교안 대표가 예. 경선에서 이제 그 과반에 육박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그 해서 과반으로 압도적으로 원내대표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에게 보수에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선 주자급으로 여론조사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홍 대표,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잘 나가는 거는 있지만 그걸 뒷받침해주는. 밑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친박들이고 예. 그 친박들의 얹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허수아비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거는 아무런 게 그 실제 힘이 없는 이런 게 그 지도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이게 잔반들 잔반하는데 잔반이라는 게 그 조선시대에 보면 몰락한 양반 중에서 예. 전역에 시골에 땅 한 평 없이 아주 어려운 이게 잔반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게 홍준표 대표는 그 친박들 있죠. 지금 예. 이걸 이게 잔반으로 계속 이게 그 예. 하는데 예. 저는 그럼 이게 홍준표 대표는 본인에게 친박인지 비박인지 헷갈려요. 홍준표 대표는 이게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체성이 없어요. 본인은 잔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본인에게 어떨 때는 향단이라고 하면 비박이죠. 예. 근데 어떨 때는 또 출향이라고 박 대통령을 띄우면 본인에게 친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월매로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은 비박으로 분류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예, 예, 자기가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본인도 친박이면 본인도 이게 잔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유체에 따른 화법처럼 남들만 비판하냐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게 허수아비 지도부가 뭐 잔반들한테 이게 이용당한다. 이거는 애정어린 비판보다는 우리 이게 동지들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게 자중질환. 예. 적점 분열 행위가 아닌가 좀 이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한국당은 예. 도로 친박당이 되었다. 예. 도로 친박당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탄핵 프레임으로 갈 경우 총선에 질 수밖에 뭐 그건 필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박당으로 쪼그라들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런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얘기인데 도로 친박당 된 건 맞습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김재원 예결위원장 국회 또 박맹우 사무총장 유기준 또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런 분들이 친박 쪽에서 주로 이렇게 차지하면서 당내 개파에서도 좀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친박, 비박 또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도로 친박당 이거는 이제 그 오히려 좌파들 있잖아요. 현 이게 청와대나 문재인 예. 이게 여당들이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프레임이 도로 친박당인데 예. 거기 그 홍준표 대표까지 부안해동해서 자꾸 이게 도로 친박당 비판하는데 예. 일단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요. 비박들은 이거 탄핵 전국에서 대부분 이게 바른 정당 만들어서 나갔죠. 예, 나갔죠. 따라서 이게 비박의 대표 주자인 뭐 유승민이나 전부 이게 바른 미래당이 지금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일부 복당을 했잖아요. 복당했는데 김무성 이분이 보수 개멸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이게 이번에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 하니까 권성동을 시키게 된다. 근데 권성동은 이미 재판 중에 있어요. 그렇지. 1심에 무죄 받았지만 네. 그러게 2심이나 3심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 검찰 출신인데 경찰이 이게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유기준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 이분들이 황영철 있잖아요. 예, 이분이 복당파잖아요. 예. 근데 황영철도 대법원에
재판이 1, 2심에 유죄 나가지고 바르게 좀 있으면 배지가 날아갈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김재원은 부당하게 기소돼가 무죄 받았는데 경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박 중에도 김세현 있죠. 예. 김세현에게 여의도 연구원장은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원래 부득이 친박이 한 7대 3이 많았고, 근데 그 중에 비박들이 바른당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직이 친박 쪽이 좀 많은데 사람이 없고면 그렇죠. 비박이 이걸 가지고 이게 무조건 도로 친박당 공격하는 거는 우리 좌파들의 프레임에 홍준표 대표 등의 부활에도 노려나는 거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아마 도로 친박당 공격의 가장 핵심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음주 저 추경해가지고 또 논란을 빚었는데 이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면서 뭐 정무특보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 그런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과감한 어떤 결단도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김재원 의원이 음주도 이게 하고요. 또 이게 쪽지 예산 있죠. 예. 그게 저는 더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쪽지 예산에 그 본인 생색 내라고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포퓰리즘이거든요. 과거 구합 정치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이고. 그리고 이게 김재원 이분을 경선에 붙인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이분이 원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 김재원 의원은 재판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합의에 참여 못해서 경선을 한 거고 저는 이게 그때 임명까지 경선까지 나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김재원 의원의 처신이 이렇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게 좀 비판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또 하나 계속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른바 대통령 불가론입니다. 공안검사 인식을 벗어나지를 못했고 과거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출신 이해창, 고건 다 대통령이 못했다. 그 이유를 한 대여섯까지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가 문제가 됐는데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로서의 그런 그 관료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든가 또 지나친 엘리트시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 아무래도 공직자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자 출신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못 됐는데 황교안도 극과다. 그런 비판인데 사실 제가, 그런가요? 제가 이제 조목조목 좀 비판해보면요. 예. 철저히 공안검사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본인은 모래시계 강력북 검사예요. 그러면 이 강력검사는 되고 공안검사는 안 됩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요, 시대 정신을 타고 있다 봐요. 아, 지금 이게 시대의 정신은 뭐냐?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완전히 척결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좌파를 종식시키는 게 그게 공안검사 역할이에요. 공안검사는 이게 체제를 수호한 검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본인도 검사 출신이면서 공안검사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력 있죠. 병력은 이게 그 황교안 대표가 아버님이 고물상이었어요. 어렵게 했죠? 예. 근데 그분이 사법까지 붙어가 면제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빼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단마진으로 병력 비리로 빠집니까? 이해창 총재도 억울하게 당이 김대엽 병풍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집안이 있나? 무슨 빼그르게 어떻게 병력 비리를 합니까? 어려운 집안에서. 아무 근거 없이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고요. 그런 게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고위 관료로 엘리트 의식, 변화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여론조사 1위가 누굽니까? 이낙연이에요. 네. 이낙연도 이게 국무총리예요. 그럼 이게 이낙연도. 사선 의원에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하고. 아,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총리라는 거는 똑같은데, 저는 너무 이게 일반화식인 오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출신은 그럼 무조건 대통령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이게 한 100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다 이게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황 대표가 뭐 공직의 법무부 장관도 오래 있은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게 정치 초년병이 맞지만, 지금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무조건 아, 당신에게 오랜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 저는 이해창 대표가 공무원 오래 해서 이게 대통령 안 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일반화 시기보다는 아까처럼 이게 그 하나하나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황교안 대표야. 정치 초짜야. 나는 24년 정치를 해온 정치 거목이야. 나하고는 경쟁 상대가 안 돼.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그 경북 영천에 과수농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따가지고 그 또 백상자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육군 삼사관 학교를 또 방문을 했어요. 과연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하는 저도 개인적인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그 전날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는 것을 또 엉뚱한 황당한 얘기를 했고 그러자마자 6일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막 쏘아댔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은 그 영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기지를 가든가 뭔가 좀 거기에 맞는 행태를 정치적 행태를 보여야 하는데 옛날식에 그 대권 주자들 돌아다니는 행태 뻔하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가고 어디 농가로 가고 이런 그 구태에서 못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대표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 홍준표 대표가요. 본인에게 정치 금을 오래 했으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초년병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올해가 이게 거목이면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이게 박지원이에요. 맞아요. 박지원이 몇 살, 몇 선이고 78세고 이제까지 이게 정치하면 가장 오래 한 거목이면 거기는 거목이 다릅니다. 갈 것자 거목에다 월도 보이고. 그러니까요. 제목은 이게 저는요 옛날에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우리 유명한 작가인데요. 예, 작가죠. 정치인하고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했어요. 아, 그랬어요. 이 말이 그 이유도 똑같다고 했어요. 왜 기저귀 오래 차면 더러워지니까 빨리 갈아야죠. 근데 정치도요,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그 거목 경륜보다 우리 기존 정치에 떼묻고 더러워져가지고 우리에게 갈아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초년병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고 네. 나름대로 참신하고 새롭게 정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무조건 본인에게 정치 오래 했고 황교안 대표 초년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논리는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복숭아 따는 걸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이번에 쇼하려고 따로 간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민심 탐방할 때 그 네. 복숭아 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 딸 때 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이제 이거 민생 탐방 그 할 때 약속을 지킨다는 이런 이게 개념으로 봐줘야지 무조건 이게 쇼로 보는 거는 안 맞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 일각에서 황교안 위기론,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들었기는 했죠. 어디서 황교안 위기론이다, 위기설이다.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당도 지지율이 지금 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잡음들이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떤 돌파력, 뚝심, 또 배짱, 대가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까우시니까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말 애정어린 비판을 정말 이게 애정어린 비판을 예. 아까 홍준표 대표 그거는 악의적인 비난이고 아, 그렇습니까? 애정어린 비판 아니잖아요. 예. 저는 황 대표님이 여러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아까처럼 시대정신을 타고 있다는 종북좌파 민주노총 척결하는 예. 이런 거는 이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관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풍부한 국정경험 예. 안정감이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역으로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독교계 있죠. 네. 이분이 거의 뭐 목사 직전까지 이런 보수계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 그 아쉬운 점이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면 지적하세요. 네. 화끈하게 지적하세요. 네. 첫째는요. 첫째는 이게 그 투쟁력이에요. 투쟁력. 야당은 투쟁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처음에 입문할 때. 좌파 독재 종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했잖아요. 예. 근데 목숨을 바쳐야죠. 한마디로 이게 초심을 잃고 있다가 예. 본인에게 그 한마디로 대통령 행보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지율 1위를 몇 달 동안 달리다 보니까 예. 부자 몸조심하는 예. 부자 몸조심. 우리 이게 그게 바로 이해찬 총재가 패배한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황 대표가 원인을 잘못 분석하는 지금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한국당의 지지율도 주춤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근본 원인은 장애 투쟁을 그만두면서부터예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기 투쟁, 두째도기 투쟁, 셋째도 투쟁입니다. 예. 이게 없음으로써 저번에 장애 집회 한 대여섯 번 하다가 그렇게 예산이 돈이 없다 해서 멈춰버렸잖아요. 예. 얼마나 자유파 시민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네. 정말 이게 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저는 첫째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좀 이게 메시지 관리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좀 이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본인 그 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들 특강할 때 스펙 이건 아주 그 안 좋은 어떻게 예를 들어도 안 좋은 거거든. 본인 아들 드는 거는 이런 이 부분 메시지 관리에 조금 이게 그 더 신경 써야 된다. 외국인 이런 노동자 뭐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런 이제 발언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이게 아쉽게 저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위기론이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 서 변호사님 같은 분은 저 황교안 대표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직접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뭐 전화도 가능하시고 또 사법연수원 또 은사시니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죠. 저도 이게 그게 잘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황교안 대표를 만나면은 꼭 목석을 만나고 온 것 같다. 말하자면 이런 친화력이랄까? 뭔가 흡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소통 능력, 그런 정치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직접 독대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문자나 전화도 해봤는데요. 근데 그건 아마 그 황 대표 스타일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꼿꼿하고 혼자 이게 차를 타고 가도 뒤에 기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게 철저한 자기 관리거든요. 예. 황 대표님도 이게 누구를 만나도 흐트러진 모습이 안 보여요. 너무 이게 꼿꼿한 자세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하면 무게감을 찾고 쫙 깔린 목소리로 예. 딱 이게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근해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예. 그런 게 저는 소통은 달리 생각합니다. 소통은 이게 박형준 교수라든지 이런 쪽부터 저쪽에 우리 공화당까지 예.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천하의 민심을 두루두루 듣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뭐 소통이 부족하다 여기는 게 동의하지 않고 예. 다만 이제 그 좀 아무래도 너무 꼿꼿하게 흐트러짐이 없다 보니까 예. 조금 이게 마음 놓고 이게 근해하거나 이런 건 좀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적인 점도 있는 게요. 예. 상당히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좀 부족하다고 여러 건이나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요. 상당히 그 유튜브들도 보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서 이게 이런 비판을 하면 그게 바로 반영된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그 박사님하고 저하고 대담도 보면 또 이게 그런 메시지라든지 투쟁력 좀 되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계속 잽을 날리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뭐 신경전을 거는 것이고 싸움을 거는 건데 지금 사실은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당내 친박 비박 없다. 나는 친박한테 신세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든가 당을 흔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때가 되면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에 필벌이라는 말을 쓰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황교안 대표이란 무시 전략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 승부로 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그 이번에 그 총선 있죠. 예. 총선에서 저는 이제 그 홍준표 대표하고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자람 이게 결별 내지 출당까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대표는 결국에 본인은 대구 북구 예. 아주 그 안방 중에 안방이고 텃밭이죠. 예. 이쪽에 나가서 TK 세력을 규합해서 차기 대권 나가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원하죠. 그걸 황교안 대표가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일단 이게 법적으로 모든 공천권이나 정당한 권한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예. 끝까지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서울의 강북이나 험지에 나가겠다 하면 기회를 한번 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본인이 대구에 나간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공천
배제할 걸로 봐요. 종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로는 안 주죠. 종로는 이게 홍주 상징세이기 때문에 안 주고 본인이 하던 게 동대문, 동대문 있잖아요. 본인이 흠질하던. 따라서 저는 이게 이번 총선에 만약에 홍준표 대표도 이게 끝까지 대구 출마 고집하고 이다음에 이게 마주보는 철도가 완전히 파국에 가듯이 양보 안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때 되면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출당이나 이렇게 파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천전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천전국에서 앞서서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계파 또 원외위원장도 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천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1차 황교안 대표가 1차전을 벌일 거고 내년 총선 결과를 놓고 뭐 결과가 워낙 좋아버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경우 퇴진도를 겨냥한 2차 대회전이 불가피할 거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당내에 계시면은 불가피하게 경선을 놓고 3차전까지 가는 아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네 보더라도요. 예.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홍준표 대표는 수단이 없는 게 황교안 대표하고 이게 홍준표 대표가 공천에 싸우면요. 홍준표 대표가 이게 칼날을 잡고요. 칼자루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고 공천심사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임명을 누가 합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게 그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전직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대구에 나가서 뺏지 않아 다루겠다? 이게 어느 당원이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공천은 홍준표 대표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신경전, 대회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당장 민주평화당 그렇지 않아도 존재감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 당에서 또 분당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 소속 의원이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서 모신 분까지 합해서 한 16명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10명이 나가고 또 김경진 의원은 또 무소속으로 나가기를 탈당은 하는데 무소속으로 남고 해서 이제 5명의 정동영 대표까지 포함해서 소수 정당으로 그렇지 않아도 뭐 소수 정당이지만 정당이지만 쪼그라든 것 같아요. 결국 그 보면은 이 분당 사태의 배후에는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박 의원이 겨냥하고 있는 건 뭔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민평당은 원래부터 이게 전북 전남에 약간 이게 정치 기류가 탈래. 예, 좀 전북의 정동영 의원이나 조배숙 예. 이런 분들은 전북 민심은 약간 이게 문제인데 많이 돌아서 가지고 좀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남은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 따라서 이게 차이인데 결국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이 대한 정치 탈당한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결국 손학규, 손학규, 바른미래당도 이게 시끄럽잖아요. 예. 오늘 여론조사 했거든요. 손학규 퇴진이 46%, 유지가 이게 25%예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유승민이나 몇 명이 이탈하면. 안철수 중에 핵심들 이탈하면 결국은 이제 손학규하고 개 그다음에 연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그 제3지대 호남 신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 그러게 박지원 이분이 이게 주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그 미지수입니다. 이제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세력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도 또 비주류들 좀 공천에서 탈락하면 또 이삭 죽기도 하면은 한 25, 네. 6석 이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선거 전까지 구성해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뭐 신당이라는 게 성공을 하려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대의명분이셔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호남당하더니 전북당하고 광주 전남당으로 쪼개지냐 정동영당하고 박지원당으로 쪼개지는 거 외에 무슨 명분이 있느냐 이런 게 있고 또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척척척 들어가고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 다 구닥다리들이 뭐 모여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란이 돼야 하는데 무정란. 그래서 과연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번 신당이 어떤 정계개편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이게 어려운 게요. 저번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이게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안철수라는 유력한 게 대권 후보. 그럼요. 그만 박사님 말씀처럼 예. 대권 후보에 차기 지도자가 있으니까 예. 호남에 그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손학규나 과거에 박지원이 주도하는 예. 이 당으로 이게 되겠는가? 이런 게 그 저도 회의적으로 보고요. 다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호남의 그 반문 정서가 엄청나거든요. 호남 분들이 솔직히 문재인이 좋아서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이게 그때도 반문 정서가 심해서 문재인이 뭐 했습니까? 호남에서 내를 거부하면 정기한테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가 호남에 많이 활동해서 기사회생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충무공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무공이 양무 호남. 호남이 없으면 시무국가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좌파 독재가 호남 때문에 임명하는 거예요. 호남의 여론조사만 빼버리면요. 예. 호남에서 90% 노는 게 있어요. 예. 호남만 빼버리면 여론조사 이게 30%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게 호남이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좌파 독재를 연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호남에서 꼭 이 박지원 손학규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가 어떻게든 이게 호남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게 현 정권을 견제해서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 현 정권을 이게 확실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호남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을 이렇게 꼭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권에서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야권에서도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은 호남 정치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로서는 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지지율이 우리 공화당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끌고 가봤자 다 말하자면 괴멸된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지율 떨어뜨린 게 박지원 의원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매일 문비 요청과 불러대요. 그분이 19대 대선 때는 문모닝으로 해서 문재인 비판만 하던 요새는 문쌩키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게 뭐 직업을 이제 정견태 하고 네. 직업 할 게 있어요. 뭐 정치 평론으로 방송에 매일 하니까 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유튜브를 하나 하든지 그분에게 자유인데요. 그래도 인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제가 박지원 의원이 방송 나와서 예측한 것 중에 맞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그 때문에 일단 이게 본인은 정치 구단이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서 변호사님한테 상당히 섭섭해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좀 검증해 보면 뭐 알겠지만 그래서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 이제 정기한테 하고 불쏘시개로 네. 뭔가 이제 젊은 자기 지도자를 키워줘서 네. 저는 호남이 우리나라의 정치로 보면 확실하게 1번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정치 수준이나 의식이 높은 게 호남이고요. 호남이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을 지지하면 안 돼요. 호남에도 정말 나라 걱정하고 저는 보수 훌륭한 분들 많다 보거든요. 네. 따라서 그 호남에도 새로운 당이 나오고 새로운 지도자 나와서 현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런 데 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북한 김정은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정치권은 집안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